주신 영내 진시방 삼세 일체 손보 일시 심정의 진시방 삼세 일체 현성승 아지자등 강원 삼자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
활력창에 남화장세계 비로장하진 높이 연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함 전법륜에 인삼해 세력고 보현모설제대조 직근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유지신 유산신중유림신 유약신중유가신 주혜신 주수신중유하신 주풍신중유공신 주방신중유야신 유주신중하수라 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 와야차왕 구반다른 달왕을 천자 일천자 돈돌이처 야마천왕도 설천하락천왕 다화천 대범천왕광음처 변정천왕광과천 대자제왕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금강당 금강장극 수미랑 대덕성문사리자 우벼비구애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기 수무량불가설 선제동 선지식문수사리체제일 덕운해운 선주승미가 해탈여해당 유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행 성견자제 주동자 구조구바명지사 법보계장여보암 무렴조강대강왕 구동우바변행의 우바라화장자인 마시라선 사자빈신바수밀비실지라사행관자제전여정신 대천안주주지신 마산바연주야신 모독중광주야신 희목관철중생신 모구중생 적정미주야신 소일체주야신 계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며도원망구반여마야부인 천주광변우동자중예가 현승경고해탈장노향자무승군체 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유등여 미루고살문소등고연보살미진 어차와폐운진매양수비로자나불어련환장세계조화장엄대범윤지방허공제세계역구역시상설부 용용육사급여삼일십일일역구일세주명열의상오연삼내세계성화장세계노사나 광명광문문명품정예연수수미장수미정상계참품보살십주문명품발신공덕명법품 불승야마천공품 야마천공계참품 무진장불승도설천공품 도설천공계참품 십해양거십집품 십정십동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모살줄처불불사열의십신상해품 열애수공덕품 보현행금열애초이세간보입법계시오이십만개송경삼십구품만교궁성차경 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에 심양비로자나불상조사법성계 법성은용의상제법부동불래정무명무상열일체정지소지비어경진성 흥미묘불수자성생사일중일체다중일일중일체다중일미신중함시방일체인중여결 무량원고주일여일남즉시무량과구세십세우상적인불잔망격결성요발심시변정광사열건성구와
이사명연 무본별불보연대인견능인의 삼매중번출려이부사의후보익생만호 중생숙이드예수행자한본제바식망상빌부등무연성교착효의기가수분득자 이따라 무진보장업무계실보장공자실제중도사물의부동행이불 오늘 본 강의에 앞서 대방광굴 화엄경 강설 제45권 점안식을 간단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넘겨서 광명에서 나타난 부처님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 말할 수 없고 법문 속의 묘한 개송 말할 수 없고 개송 듣고 생긴 죄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는 죄로 생각 생각 가운데서 참된 이치 드러낸 말할 수 없고 오는 세상에 나타나실 여러 부처님 법문을 연설하심 끝이 없도다. 낱낱 부처님 법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미묘하게 내는 음성 말할 수 없고 바른 법문 굴리는 것도 말할 수 없네.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수다라 연설함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수다라 분별하는 법문도 말할 수 없도다.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모든 법문 또 설람을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모든 법 중에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네. 이 책은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또 보살주처품 이렇게 세 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품을 다 열거하면서 서문을 쓰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부사의품, 아승지품인가요?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실었습니다. 오늘 그 청량사 법안 스님께서 내가 늘 이야기하던 그 법문 쪽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다. 그 모델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딱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보았던 중국에 옛날에 갔을 때 보았던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았죠. 요게 이제 내가 중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흑백이고 종이도 아주 조잡한 거였는데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관계로 상당히 아주 화려해지고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면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제일 위에다 구멍을 팍 뚫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실을 갖다가 걸어가지고 법당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걸어놓든지 아니면 저래 사람들이 많이 그 출입하는 곳 뭐 그 생수 뜨는 곳이 있다면 그 부근에다 걸어놓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두껍게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걸어놓는 거야. 그럼 요거 하나 똑딱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각각 다른 거 세 가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그렇게 걸어놓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읽어보다가 아 이거 참 삶의 교훈이 되겠다 싶으면 그걸 또 똑딱하는 거라.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세 종이를 한꺼번에 이제 똑딱하면서 집에 가서도 읽고 가면서도 읽고 이렇게 해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법안 선생님께서 이거 참 잘 해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열반경에 설산동자가 그 법문 한 구절 듣고 몸을 던져서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다음 법문 한 구절을 더 듣고자 했잖아요. 한 구절의 가치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에 크게 감동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만한 금은 보화로서 보시한 공덕보다도 금강경 한 구절의 가치가 훨씬 더 높고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많이 귀가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듣고 스스로 읽고 그렇게 했는데 진정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금강경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서 각자 사찰의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다 딱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 똑 따가면은 이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삼천대천세 이 지구만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시한 것보다도 더 공덕이 많은 그 일을 우리 몸소 실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불교는 이 법 진리의 가르침 이것 빼버리면은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연탄 불공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게 한 4, 5년 전에 서울에서부터 내가 떠들던 것인데 여기서도 부산서도 들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출발을 했어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 불공도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런 불공이 있어요. 이런 연탄불공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지금도 연료를 연탄으로 그 독한 가스가 나오는 그 가스 한 번만 제대로 마셔버리면 머리가 돌거나 뭐 멍청이가 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거나 하는 그런 독한 가스를 집안에다가 풍겨가면서 지금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는 내가 이 연탄 불공의 운동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울러서 이런 그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더 우리는 마음을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델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더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서 더 좋은 말씀, 여러분들이 감동한 말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눈을 뜬 구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법공양을 한다면은 참 좋은 그런 거 법공양 운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찰에 그 저기 저 뭐야 법당마다 주련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 다 법공양이에요. 전 부처님 말씀 주련으로 걸어놓고 읽고 감동하고 눈을 뜨고 마음이 열려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뜻에서 주련을 그렇게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참 좋은 거 배우셨어요. 우리 법안 스님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주 고마워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이 그동안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아주 제일 박수 받을 일을 했어요. 본보기로 이렇게 하면은 사찰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난 이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걸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출발한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만치 우리가 법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 연탄 이야기가 났습니다만 근래 우리 그 한국 불교도 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물을 파준다든지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무슨 뭐 지진 난데 봉사활동을 가서 한다든지 뭐 성금을 보낸다든지 등등 좋은 일 참 너무나 많이 해요. 그게 불교입니다 사실은. 전부 중생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돌보자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불교고 근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평품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이런 것은 뭐 여기 저 연탄불공에 설사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사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그 연탄 한 장에 천 원쯤 계산하고 운반비까지 계산해서 한 천 원쯤 계산하고 그 힘 자라는 대로 힘 자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주변에 아직도 연탄을 떼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다면 그게 사회에 큰 아주 보탬이 되고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를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268페이지 제일 밑에 줄 회향의 명. 이 회향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년 내에 한 가지 회향, 10회향 가운데 한 가지 회향만 가지고 1년 공부했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 뒤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회향이란 이런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회향의 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이고로 설명 회향고. 무슨 뜻으로 회향이라고 이름하느냐? 우리가 회향 많이 하죠.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회향한다, 불사할 때 회향한다 하는 것은 회소향대라 해가지고 그동안의 불사를 또는 기도를 작은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공덕을 돌이켜서 보다 더 큰 공덕으로 향한다. 그래서 이제 회소향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여기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회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도 세간하여 지혜 피하늘세 그랬어요. 영원히 세상을 건너서 세간을 건너서 전덕에 이른다. 그건 무슨 말이요? 세간을 건너가면 출세간에 이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뭐 절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를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산다. 그게 출세간의 삶이지 바로 앉은 그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리에서 출세간적인 삶을 산다. 그게 곧 연꽃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진흙탕에서 피지만은 항상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불교꽃이다. 불교는 그겁니다. 세간을 건너간다 하니까 어디 멀리 가는 것 같이 얼른 들리지만 그게 아니죠. 앉은 자리에서 내가 늘 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출세간적인 그런 삶을 산다. 진흙에서 피지만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자. 이게 고명회향이다. 그래서 회향이라고 한다. 참 근사하죠. 그 다음에 영출재원하여 지혜 피하늘세 고명회향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모든 온을 벗어나서 뭡니까? 오온. 우리는 이 오온육건 거기에 항상 구애돼서 그 한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오온을 벗어나서 전덕에 이른다. 뭡니까? 오온을 벗어난 진화, 참나, 참생명, 차별 없는 참사람의 경지로서 산다. 그렇게 살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회향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명회향일세. 고명회향이다. 아주 좋은 뜻이죠. 그 다음에 언어도하야. 언어의 길을 건너서 전덕에 이를 새 고명회향이다. 세구절씩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를 건너면 뭐예요? 어느 도단하고 심행체멸하는 경지. 예. 대개 뜻이 참사람, 참생명, 진여불성, 차별 없는 참사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차별 없는 참사람, 진여불성, 이것을 떠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걸음 하나 옮기지 못하고 눈 한번 끔찍이지 못하고 글 한자 읽지를 못합니다. 전부 차별 없는 참사랑 진여불성이 들어서 보고 듣고
뭘 만지고 걷고 움직이고 심지어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 하는 것도 전부 차별 없는 참사람 주여 불성 그것이 들어서 하는 거지. 그거 떠나서 우리 생활이 예,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오온을 좌지우지하면서 또 그 실체는 오온을 벗어나 있는 존재다. 이러한 경지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고명회향이다. 그러므로 회향이라 한다. 그 어느 도를 벗어난 경지죠. 그 다음에 이 종종상하야 지의 피한일세 고명회향이다 그랬어요. 가지가지 생각을 떠나서 피안에 이르렀을 때 그 피안은 뭐겠습니까? 무념무상의 경지. 예. 생각을 떠난 상태니까 무념무상의 경지. 그것이 여기에서는 피안입니다. 저 언덕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그런 그 경지, 그것을 이름해서 피안이라고 한다. 회안이라고 한다. 고명회안이다. 그랬어요. 영단 신견하야 지의 피안일세 고명회향이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신견, 몸에 대한 견해, 온이 자라고, 나라고만, 온 그것만이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견해를 신견이라 그래요. 그거 끊어버리고, 우리는, 온 이전에, 온의 본질, 실상, 온의 실상, 거기에 이제 눈을 떠야겠죠. 그래서, 온이 나라고만 생각하던 그런 집착에서 그런 소견을 영원히 끊어서 저 언덕에 이르렀을 때 참나, 진여생명, 차별 없는 참사람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고명회향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영원히 의차야 지의 피한일세 고명회향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의지한 곳을 떠나서 저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거기는 말하자면은 이 오는 또 모든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면은 뭡니까? 형탈 근진이요.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난 상태.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나서 체로 진상. 신체가 진상을 드러냈을 때 참되고 항상한 우리의 진여 불성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회향이다. 고명회향이다. 아주 회향을 차원 높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엄경에서의 회향은 이런 경지예요. 보통 뭐 회소향대 그런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 회향 부문 같은 거 하실 때 이 구절을 갖다 놓고 설명하기로 하면 좋은 회향 법문이 됩니다. 진정한 회향은 이런 경지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영절 소작하여 지어 피한 일세 고명회향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짓는 바를 끊어서 피안에 이르렀을 때 짓는 바를 끊으면 무작지인멸이라. 짓고 그치고 맡기고 소멸하는 것. 그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로 하면 상당히 길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경지.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